1억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적금보다는 가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20만 원을 넣더라도 두 배에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년 후, 5년 후는 굉장히 달라지죠. 네, 성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는데, 그래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 중심으로 직, 재직을 했었고요.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아,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laughs> 책도 쓰고 강의도 하다가 결국 지금 이제 금융기관을 그만두고 이제 책도 쓰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금융기관 직원 대상으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보수 교육 등록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 관리나 자산관리 은퇴 후 노후 관리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잘 모아야 되는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 인터뷰 중에서 한 45만원씩 네. 1억 모으기 플랜을 짜주신 것이 좋은 네.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은월한 100만원으로 네. 1억 만드는 방법, 뭐 무엇이 있을까요? 아, 1억 만든다는 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돈의 크기를 좀 높게 만들어서 수익률보다 수익을 더 많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 100% 수익 남았자 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음. 1억에서 10%만 수익나도 천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지 않아도 어, 자산 분리는 효과가 크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상징적인 거지만 1억을 먼저 만들라고 저도 제 딸한테 말했거든요. 음. 서른 살 되기 전에 1억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어. 그 이유가 바로 그두 가지, 그, 그, 런것 때문에 그러고또한 가지는 일단, 동잣돈이한 1억 정도 되면은, 투자할 대상이 되게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하더라도 여러 주식에 나눠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진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려면은, 한 제가 지금 금리를 보니까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너무 오래 걸리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7, 8년이 전 인생으로 보면 뭐 짧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누구나 다 빨리 좀 1억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액 자체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리거나 음...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뭐 갑자기 내 급여가 두 배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쉽지가 않고. 또한 가지 방법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혹시 보고 계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는 4년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적금.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가지고는 한 7, 8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억,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빨리 1억을 만들려면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어쨌든 적금보다는 좀 위험자산인 투자형 상품에 가입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금 손실 위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은 나무 괜찮은데 깨지면 더 크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여유 돈 중에서 얼만큼을 위험자산,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수익률만 생각해가지고 100%다 위험자산에 넣기는 조금 위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인 적금의 비율을 좀 적절하게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거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100 마이너스 나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 뺀 금액이 투자형 상품에 투자할 비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내가 40세다 그러면 100에서 40을 뺀 60%가 내가 투자형 상품에 가입한. 가입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은 1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60% 정도는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에 가입하고 한 40만 원 정도는 뭐 예금이나 적금같이 좀 저축형 상품에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나이에 따라서 각각 이제 어떤 상품, 투자형 상품의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떤 상품에 어떻게 가입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부닥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세팅, 투자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30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투자형 비중이 100마이너스 나이 이론에 근거하면은 70%를 이제 펀드나 주식 쪽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성장주 펀드에 한 30만원, 가치수 펀드에 한 20만원, 원자재 펀드에 20만원, 전기 적금에 한 30만원. 그래서 한 펀드 쪽에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좀 나눠 놓고요 그다음에 정기적금 쪽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0세에 좀 적합한 투자 세팅이라고 보는데 성장주나 가치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나면 굉장히 많이 날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인플레를 해치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실물자산 원재자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해서 약간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시장이 지금 금리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인플레 현상이 왔을 때좀 인플레 해체할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 좀 1억을 만드는 데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40세, 40세 정도는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대표 지수 ETF, 섹터 지수 ETF, 고배당 ETF 에 음. 각각 20만 원씩 하고 적금에 40만 원. ETF도 펀드잖아요.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서 ETF는 수수료가 좀 적죠. 펀드 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고배당 ETF나 뭐 대표지수 ETF 같은 경우는 다른 테마형 ETF보다는 좀 변동성이 적죠. 위험이 적죠. 그래서 약간 저 비용이면서 조금 리스크가 조금 줄어든, 조금 약간 줄인 그런 세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0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0세. 50세는 인덱스 펀드 25만원, TDF 펀드. TDF 펀드는 그 보통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해서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을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알아서 배분해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퇴직연금을 이 TDF 펀드로 가입했거든요. 그럼 아. 그 펀드가 알아서 내 나이에 맞는 정도의 수준에 맞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율해서 운용을 해줍니다. 음. 그래서 50대에 좀 적합한 펀드인 것 같고요. 다음에 50세니까 좀 나이가 많으니까 좀 채권형 펀드처럼 좀 펀드 중에서도 좀 안전한 펀드를 비중을좀 가져가는 게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대에는 어떤 좀 액티브 전략보다는 좀 패시브 전략에 가까운 그런 펀드, 어, 세팅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펀드 100만원, 1만원을 100만 투자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적금 100만원 또는 펀드 100만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저는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팅을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자산, 보통 한네개 정도 자산을 세팅해놓으면은, 그 자산이 지금 잘, 어느 자산이 잘 나가고, 어느 자산이 지금 잘안 나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대응하기 좋다는 측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백만원을 1억 만들기 위해서 모으더라도, 어느 한 상품에 그냥 다 넣는 것보다는, 한세가지나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서, 세팅해서, 어, 자동이체 시킨 다음에 그렇게 계속 투자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약간 네네. 자산 배분이 다를 수 있다. 핵심은 네네. 약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게좀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죠. 음. 또 하나 또 인기 있었던 내용이 월 15만원으로 짜는 투자 포트폴리오였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매달 한 20만원씩 네. 투자한다면 어떻게 좀 현명한 재테크를 할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적금, 저축성 상품하고 투자형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저축형 상품에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 혜택을 준다든지 추가금리를 더 준다든지 또는 뭐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상품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 한시적인 상품이에요. 계속 판매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2년에 끝나는 상품도 있고, 3년에 끝나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금으로 20만원 넣었을 경우, 지금 최근 뭐적금금리가3% 정도 되니까, 이걸 3년 동안 넣으면은 이자 할받자한 33만 3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청년도약계좌라고 해서 정부에서 좀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죠. 이것은 최고 6%까지 수익이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20만원을 저축을 해도 일반 적금에 투, 넣으면은 33만원 정도. 잊자 봤는데 청년 도약 계좌로 두면은 66만 6천 원. 물론 이제 청년 도약 계좌는 만 34세 이하인 음 청년만 됩니다. 물론 이제 군대에 갔다 오셔 가지고 좀 군대 에 계신 분은 그 기간만큼 좀 늘어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30대 중반 이하이 분만 가입한다는 게좀 단점이라 아... 저희는 못 하죠. 그리고 청년 소득 공제 장기 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만 34세 이하인 분들은 지금 당장 모두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상품은 금년 말, 2023년 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가입하고 싶어도 못 가입합니다. 음. 이 상품 같은 경우도 똑같이 20만 원을 넣었어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어뭐 수익률하고 소득공제 합하면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음. 일반 적금 넣은 사람보다 한 50만 원 정도 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펀드가 수익을... 난 3%라고 가정했는데 3%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상품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정 종합 저축 뭐 청약저축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청약저축에서 추가 금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요것도 어만 34세 이하인 분들은 추가 금리 신청하면 1.5% 금리를 더 주거든요. 음. 그런데 어 제가 아는 대부분 이제 일반 직장 가가 지금 강의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저축은 들었는데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추가금리 신청한거 그냥 과거 금리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추가금리 신청하면은, 어, 한 4.3%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고 수익, 수익도 좀더 받고, 청약저축도 세금 환급 어, 나비비에게 40% 정도 세금 환급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95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적금보다 한 60만원 이상 더 많은 셈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런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이죠.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 그 외에 만약에 상품 중에서는 뽑고 싶은 게 저는 성장성이 있는 적립식 펀드. 그러니까, 펀드 중에서 좀 성장성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차 전지 펀드 같은 게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그 보니까 한68% 정도 났더라고요. 오.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에 하면서. 그러니까 거치식 말고 적립식으로뭐 20만원씩, 10만원씩 투자한 경우 68% 정도 났는데, 이 경우는 한, 뭐, 49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의 차가 이런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 또는 이런 상정성 있는 적립식 펀드에 넣었을 때 똑같이 20만 원을 넣더라도 두 배에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액일 때는, 소액일 때는 이렇게 그 조금 수익을 많이 줄수 있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 그리고 좀, 펀드 중에서 좀 공격적이지만 성장성이 있어서 좀 약간 리스크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정식 펀드는 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넣는 거니까 그런 것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한 3, 4년 후에 뭐 수익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방식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소액이니까 사실 이런 다양한 뭐 공제 세한 세액 공제를 누리면은 진짜 수익률 격차가 뭐 10배까지 나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만원씩 넣더라도 아니면 뭐, 누가 100만원 넣더라도 이런 것을 잘 알고 100만 원을 적립해 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적립하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금액을 저축돈 투자하더라도 3년을 5년은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약간 좀 종잣돈을 먼저 모으고 나중에 뭐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말씀하시는 게 이런 약간 소액으로도 그렇게 금액을 모으고 모으고 하면은 확실히 좀큰 돈이 단기간에 많이 그렇습니다. 완성이 될수 있겠네요. 아 그건 제가 많이 경험한 사항인데요. 제가 금융권에서만 있었다 보니까 음. 사실은 고객들의 어떤 급여 수준 정도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려가는 자산의 정도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동기들은 대부분 급여는 비슷한데 어떤 친구는 금방 어. 종잣돈 1억 만들고 어떤 친구는 금방 내집도 마련하고 내집도 마련하고 그런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가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런 월급 관리 어떤 자산 그종잣돈 관리를 처음부터 잘한 세팅을 잘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똑같이 20만원 또는 똑같이 100만원을 동기끼리 저축을 해도 이렇게 선별해서 저축하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하게 적금 넣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벌써 연말이 다가왔어요. 네. 벌써 날씨가 막 춥고 막 눈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워지면은 약간 네. 연말정산 이거 준비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좀 직장인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목도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할때 전원 직장 다닐 때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환급받았거든요. 네. 항상 거의. 그니까, 웬만한 연말정산으로 이렇게 소득공제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거의 다 그, 한도까지 가입을 했고, 그 외에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을 가입했는데, 그래서 보통 연말정산을 13월에 뭐 월급이다. 이런 말도차도 있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혹시 환급 많이 받으셨어요? <laughs> 받으십니까? 어, 말하시면은. 뭐, 그렇죠, 뭐, 예.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큰것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음. 큰 것은 금융상품 가입으로 환급받는 경우하고, 주택 관련된 거 공제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금융상품부터 보면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해가지고 가장 많이 환급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연금상품입니다. 음. 연금상품은, 예를 들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50만원 넣으면은 매년 99만원, 거의 100만원 돈을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IRP도, 어, 900만원까지 가능한데, 뭐, 그거까지 다 넣을 필요는 없고, 한 25만원 정도 더 넣으면은, 어, 거기서도 또한 4,50만원 이렇게 환급받거든요. 그래서, 연금, (50) 연금저축 (50만 원) (IRP) (25만 원만) 계속 적립을 해도 어~ 연간 한 (148만 5천원 정도로 환급받을 음. 수 있습니다 오. 굉장한 거죠 야. 그런데 이게 매월 (50만 원) (75만 원)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은 (12월) 달에 그냥 (600만 원) (900만 원)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아. 예, 과거에는 분기 제한이 있었어요 뭐~ 분기당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 못 넣게 뭐 이렇게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기 제한이 없어져서, 만약에 지금까지 월납 매월 안 넣었던 분들이라도, 그냥 여윳 돈이 있다고 하면은, 500만원, 600만원, 뭐, 하여튼, 최대한 한 900만원 정도까지 네. 해야 절세 택이 제일 좋으니까, 900만원 범위 내에서 여윳 돈을 다 집어넣으면은, 어, 한 148만 5천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아, 굉장한데요. 그런 게 있고요. 개인 사업자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개인 맞아요. 사업자들이 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노랑상 공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 연말정산하고 상관없죠. 개인 사업자는 보통 5월달에 하죠. 5월달에 근로저기 종합소득 신고할 때하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짭짤합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보통 이제 소득공제 한도가 2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보통 사업소득이 한 4천 이상 1억 이하인 정도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월 25만원 정도 넣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115만원 정도 환급할 수 있는, 환급받을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고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노란 우산공제가 굉장히 큰 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거좀 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청약저축소득공제나 청년 관련된 소득공제, 뭐또 그, 보험 같은 경우, 보험 가입하면 100만 원까지 뭐또 세액공제 되는 거 있는데, 금액이 좀 적으니까, <laughs> 그것은 일단은 좀, 여기서는 좀 자세한 건 생략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주택 관련된 거, 내가 거주고 하면서 관련해서 소득공제 되는 것들인데, 첫 번째가 월세 세액공제제입니다. 요즘에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1인 가구들이 월세를 보통 막한 50만 원, 두, 사, 두 사람이 살면 한 90만 원 정도 내는, 낸다고 하는데요. 음. 만약에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고 하면은, 그 증빙 갖추면은, 1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달치. 그 최고 한도는 750만 원까지인데, 750만 원이면은 월세 기준으로 보면 62만 5천 원이거든요. 음. 62만 5천 원만에 월세를 낸다고 하면은 어, 연말정산 그 증빙 갖춰서 연말정산 때 그것을 이용하면은 127만 5천 원을 환급받을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고, 무주택 세대인, 세대죠. 집 없는 사람한테 좀 세액경주를 많이 해준 음. 거고, 주택도 아주 고가주택은 안 되고, 한 4억 이하의 주택,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어, 뭐,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보통 1인 가구들이 오피스텔 같은 데 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이것도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이거 모르고 넘기더라고요. 아. 아. 두 달치 더 받을 수,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챙기면은 어, 환급 받을 수 있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또 있죠. 전세. 음. 전세 대출 받은 경우에도 어, 최고 뭐 엄청나게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오. 엄청나죠. 근데 이 경우도 무주택이야 가능하겠죠? 주택 아, 있는 사람들은 안해 주고요. 막 음. 뭐, 무주택인 사람만 가능한데 이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임, 그, 그 세법상에서는 전세대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그게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전세대출이죠.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음. 원금과 이자 합해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 1년 동안 냈다. 그러면 거기에 40% 소득공제 되니까, 400만원 소득공제가 되고요. 만약에 400만원 소득공제가 되면, 만약에 연봉이 5천, 아니, 과세표준이 5천 이하인 사람은 66만원 정도 환급받을 음. 수가 있고, 8,800그 이하인 분은 105만 원 정도 환급받을 음. 수 있고요. 1억 5천 이하인 경우는 154만 원, 뭐 3억 이하인 분은 167만 2천 원.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연봉이 많으면은 세금을 낼 때도 많이 내지만 환급받을 때도 그 세율에 따라서 많이 받게 되죠. 음.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경우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금액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이 있는 사람도 소득공제 받습니다. 음. 이것은 엄청납니다 이거. <laughs> 그예 세법상에서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그냥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왜 장기란 말을 쓰냐면 보통 이제 혜택이 되는 사람이 15년 이상 대출 기간이 한 15년 이상인 사람만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원 이거 같은 경우는 원금은 소득 공제 안해 주고 이자는 거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무려 1,800만 원까지 줍니다 <laughs> 엄청나네요. 어, 엄청나죠. 음. 근데 이것도 제한이 좀 조금 제한인데 뭐냐면은 취득 시 기준 시가가 5억 이하 여야 됩니다. 5억 이하이고, 어, 취득하면은 그 소유권 등기하잖아요. 그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것만 해당이 되고, 이제 여기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한데, 여기 에 해당되신 분들은 사실 소득공제가 엄청나게 큰 거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만약에 천만 원 이자 상환했다, 그러면은 세금 환급액이 무려 165만 원이나 되거든요. 8,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264만 원.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자기가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이거 챙겨가지고, 어, 닫아내야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큰게 이제 교육비공제. 교육비가 본인 같은 경우는 100%다 환급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그 교육비 100%다 환급이 되니까 그 교육비 낸 금액 전부다 그러니까 막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소득에서 공제되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어. 어, 환급되는 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니더라도 보통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 1인당 3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환급이 되거든요. 음. 대학생 이용용 경우는 900만 원까지 되니까 이거 증빙 챙겨 가지고 반드시 그 연말정산에 활용해야 될것 같고요. 종교 기부금 뭐 음.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신 분들도 어 그것도 좀 짭짤합니다. 1000만 원이하는 20%고 추가분은 뭐 음. 그 35%이기 때문에 음. 어 어떤 일정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증빙을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장성 보험이나 청약 저축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세액 공제, 소득 공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뭐 규모는 좀 적으니까 어 여기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팀 감사드리고 고액보험 대신 매달 단돈 3만원으로 억대 보장을 만드는 방법 이것도 약간 네. 매우 흥미로웠는데 네. 살아가면서 반드시 들어야 될 보험과 또 네. 그렇지 않은 보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네. 지난번 소개해 주신 보험 플랜을 못 보신 분들 을 위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험 좋아하십니까? 좋아, <laughs> 좋아한다기 보다도 뭐, 안되면안 되니까 뭐, 드는 거죠, 사실. 네. 네. 아, 저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사실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잘못된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반대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이 의외로 되게 많이 가입하더라고요. 제가 네. 지난주에도 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보험을 한 달에 한 220만원 정도 내더라고요, 보험료가. 오, 진짜 많이 내시네요. <laughs> 어, 무슨 보험을 그렇게 많이 했냐. 그랬더 어, 다른 친구는 또 보니까 680만원을 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시네. <laughs> 그래서. 다들 재력 가신 것 같은데. 무슨 보험을 그렇게, 그렇게 내냐. 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보험료로 내는 연간 보험료가 377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 이 버니 투데이 기사에 나왔더라고. 저도 그렇게 많이 내는 줄 아. 몰랐는데, 1인당 377만 원이면요, 4인 가족이면은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야 그게 우리 세계 보험료 내는 전 세계 국가에 보통 5.4배 정도 우리나라가 보험료를 음.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진짜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내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험 가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친구들의 보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려고 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 제가 진짜 뭐근융기관에 있을 때제 고객으로 찾아와서 보험이 너무 많은데 자꾸 이거 안 좋은 거같다해서 제가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변액 보험을 80만 원 들고 있는데 아. 신입 직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아시는 설계사를 통해서 변액보험 예, 재테크도 되고 보험 효과도 있다 해서 좋다고 해서 들었는데, 어이 보험을 봤더니 납입 기간이 999년. 그러니까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납입 계속 보험료를 <laughs> 내야 되고요. 아... 보험 기간 999년. 보험 기간이 뭐 만기 보험 기간이 죽을 때까지 는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보장혜택을 보니까 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사망시 천만 원. 아... <laughs> 그러니까 보장혜택 죽어야 천만 원 받는데 주, 죽기 직전에 해약해도 이건 중도 해약이죠? 그럼 아, 그만큼 그렇죠. 불리익이 가죠. 오. 해약환급금이 팍 줄어드니까. 그래서 8년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한 600만 원이 손해더라고요. 8년간 낸 돈이 한 7,680만 원 정도 되는데 <laughs> 해약환급금을 줘야 했더니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테크 상품도 아니고 보험 상품도 아닌 거죠. 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설계사 수당만 줬을 뿐이지 그 고객한테 이것을 가입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이었던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설계를 해줬냐면은, 어, 아주 보험료가 적으면서 보장이 큰 상품 세 개를 이제 설, 설정을 해줬는데, 실비보험. 실비보험 이 친구 나이가 젊으니까 9,950원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실비보험. 다음 상해보험. 외부의 충격으로 사고 났을 때 대비한,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음. 6,250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장은 1억 9천이에요. 음. 최고 보장. 그 다음, 질병보험은 한 만삼백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세개 보험을 다 합해서, 합해봤자, 2만육천오백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장은 2억천만원. 아... 그러니까 80만원 낼 때는 천만원에 불과했었는데, 어 내가 이제 순수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개를 짜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분 1, 3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음. 보장 혜택은 20배 높아졌죠. 아. 그리고, 종잣돈 나머지 80만 원 중에서 보험료로 2만 6,500원 나면 나머지 77만 3,500원이 남잖아요. 그걸 적금 넣어라, 응. 적금 넣면 으 적금 넣라고 으 이렇게 에, 제가 권유를 했어요. 만약 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 8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보험료는 30분의 1로 줄고 이 보장은 20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종잣돈 8천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험에 다 하면서 엄청나게 손해만 본 거죠. 응. 적, 종잣돈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저는 해약하라고 그랬어요. 80만원짜리 보험 해약하고, 7천만원, 해약하면 7천만원, 물론 손해는 600만원 정도 손해보지만은, 그거 다시 예금으로 넣고, 어 이제, 이렇게 한 26,300원 정도, 세개의 보험에 나눠서 넣고, 그렇게 해서 가지 가면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종잣돈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만약에 변액보험으로 80만원 가져가는 경우에는, 10년에 보험료만 1억 들어가요 음. 30년이면 3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신토로 가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해약을 못하기 때문에 종잣돈은 안 만들어져요 그때까지 30년 동안 반면에 만약에 보험료로 한 26,500원 아까 그 저렴한 보험료를 3개 넣고 그다음에 적금으로 773,500원 적금을 넣으면 은 그리고 해약환금은 7천만 원은 그냥 3% 예금에 넣는다고 치고요 그러면 은 10년 후에는 2억 1천만 원 정도 종잣돈이 생기고요 20년 후에는 3억 7천, 30년 후에는 5억 8천. 물론, 만약에 적립식 펀드 같은 데 넣어가지고 수익률이 더 높다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보험료 80만원을 잘 다이어트 해가지고, 소액으로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적금이나 정립식 펀드로 가입해가지고, 만약에 한 3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단순하게 변액보험 넣는 사람하고, 정립식 정리식 저축하고, 보험을 나눠서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 꼭 가입할 보험 네 가지 꼭좀 피해야 될 보험 네 가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입할 보험 네 가지는 첫 번째 보장성 보험 중심 그러니까 저축 목적 말고 보험은 사실은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내가 보험금 타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내가 수익률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 목적 말고 보장 중심의 보험 으로 중심으로 해서 어, 보험을 가입하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음. 그리고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당연히 뭐 실비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 만원 내에 젊은 분 같은 경우는 만원 내면 에 가입할 거고요. 음. 상해 질병 보험도 어, 그 보장성 중심으로 가입하면은 만원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험료가 높아도 5만 원은 넘는 보험은 가입하지 말자 해. 음. 물론 자산이 많고 월급이 많아서 난 5만 원 정도가 그렇게큰 금액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5만원짜리를 넣어두고 10만원짜리를 넣어도 됩니다. 그만큼, 눈만큼 더 고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너무 그 부분이 커져버리면 종잣돈을못 만듭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볼때 이런 보험이 좋을 것 같고 좀 피해야 될 보험.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가입할 때는 적금이나 정리식 펀드 가입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변액 보험. 변액 보험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변액 보험 수익률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어. 일반 펀드에 비해서 못 합니다. 물론 일부 변액 보험은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변액 보험이라는 것이 그 전부다 내가 낸 보험금, 보험료 전부다 투자되는 게 아니라 일부 사업비 떼고 이런 걸 빼고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도 펀드에 비해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종신보험 죽을 때까지 음. 내가 죽을 때 보험금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사업비 음. 설계사 수수료가 세고 반면에 나, 내가 받는 돈이 조금 크지 않거든요 해약했을 때 음. 그런 부분. 10만 원 초과 보험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절한 분들 있어요. 자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음. 그 다음에 절세가 중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동심보험, 1 0만 초과보험, 이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막 내, 내가 아주 부자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절세를 내가 걱정할 만큼 자산이 많지 않다. 음. 그랬을 때는 보장성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뭐 상해, 질병보험, 또 5만원 미만보험, 요런 거 중심으로 좀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은퇴한 40대가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많이 걱정할 것 같아요. 저도 40대에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은 더더욱이 100세 이상 사신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될것 같고 보통 직장생활하면 50대, 60대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에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재정 불안에 대비해야겠죠. 재정 불안. 노유가 되면 아무래도 버는 돈이 적어질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내주니까 그것은 계속 정립하면 되고, 그 외에 개인연금,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이나 IRP로 좀 보완하 조금씩 40대부터 좀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 불안이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40대부터 조금 운동도 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에 재정적으로는 보험, 관련된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입하는 것은 문제지만은 실비보험, 그 다음에 상해보험, 그 다음에 그 질병보험, 요세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제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만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러 10만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고그 정도 보험은 좀 가입했으면 좋겠고요. 그, 그 의미는 그 이상은 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은, 종잣돈 마련이나 이런 노후자금 마련에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10만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 정도가 40대라고 하면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수준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대 중, 또 걱정스러운 게 직업 불안. 내가 나의 노후가 됐을 때 직업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대부터, 노후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회사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썼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노후대비이기도 했거든요. 책 쓰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나의 나름대로 회사에서 내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어떤 금융지식 같은 걸 책으로 내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회사 그만두고도 수입원으로 계속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4 0 대에 노후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다. 딱 퇴직하고 그때부터 막 준비하면 너무 늦는 것 같고 음. 4 0 대부터 준비하기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회사에서 일했던 내용과 비슷한 일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생뚱맞는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금융 관련된 일들과 관련해서 저는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식품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식품과 관련된 그런 것을 노후일로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자기가 다닌 그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퇴직하고도 경제적으로 크게 불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40대부터 좀 준비하면 좋겠고, 여가가 불안해 해주죠. 노인이 되면은 아무래도 음. 직장 다닐 때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가에 대해서 큰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 와이프하고 자기 배우자하고 하루 종일 알콩달콩 할 수는 없죠. 아, 보통 <laughs> 그렇죠. 정반대죠. <웃음> <웃음> 반대가 될 가능성도 네, 네. 있고요. 그래서, 어, 좀 취미 활동이나 뭐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저번에 제가 한번말씀드렸던 캘리그라피 쓴다 고 그랬잖아요. 음. 그런 것들지, 이제 여러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자기개발도 되고, 어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골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냥 놓치지 말고, 한 40대 젊었을 때부터 좀 그런 거 활동을 좀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도 그런 활동을 계속 할수 있는, 뭐, 동호회 활동이나, 뭐, 이렇게, 뭐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조금 그런 건 조금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재정 불안에 대비하고 건강 불안, 직업 불안, 여가 불안 대비하는 거 은퇴하고 나서 하지 말고 40대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은, 노후에 월한 4, 5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지 생활하기에 충분한 그런 현금 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어떤 그 금융기관에 조사한 자료 보니까, 노후의 생활비가 20, 250만원, 월2 5 0만원좀 빠듯하고, 음. 350만원 정도는 좀 적정하고, 500만원 정도면 여유롭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50만원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제가 그 직장인 지금 평균 월급이 한 334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그리고 그 연봉 기준으로는 한 4천만원. 직장인 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렇게 해서 직장생활 하면은 제가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은 국민연금으로 한 4월? 90만 원 정도 받게 되더라고요. 음. 요 정도, 그러니까 월급 한, 평균 정도의 월급, 평균 정도의 그 연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그, 어차피. 그것도, 그것, 그것으로 받는 돈이 만약에 계속 30년 동안 직장생활하면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으로 한 170만, 직장 생활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다니면은 한 170만 원 정도가 일단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죠. IRP나 이제 개인연금, 요런 것들을 뭐한 75만원 정도 납입하면은 총 350만원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 잘 지키면은, 근데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그건 신경 쓸거 없고, 개인연금 한 75만원 정도만 꾸준히 낸다. 음. 그러면은 350만원은 확보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그, 수익률도 연 3%에서 짠 보수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연금 저축을 만약에 ETF 같은 걸로 30년 동안 가져간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500만원을 만들고 싶다.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고그 350만원 세팅을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월 65만원을 더 저축할 수 있으면 500만원 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월급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진짜 이 정도 할수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만약에 8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60세부터 주택연금 신청하면은 100, 매월 1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은 두개 합하면 51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5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축할 여력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500만 원 정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주택이 뭐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 뭐그 뭐 정도 그주택격이 적다 그랬을 때는 음. 그냥 돈을 벌어야죠. 보통 한 월급 150만 원 정도 벌이 정도 하면은 5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나이드신 분들도 다 돈벌이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나이들 은퇴하면 노셨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노는 게더 힘들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laughs> 대부분 조그만 일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50만 원짜리 벌이든 100만 원짜리 벌이든 음. 그러면은 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400에서 500 정도 어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350만 원 정도 한그 모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거나, 이게 했다 말았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퇴 후에 좀 괜찮은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문제가 세금이더라고요. 네. 이게 뭐 연금, 뭐 개인 연금 받는 것도 그냥 내가 낸거 받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이게 또 금액이 커지면 또 세금 또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노후 연금이나 배당 이자 수익에 대한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금 소득에 대한 절세, 그다음 이자 배당 소득에 절세 이렇게 좀 음.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연금 소득은요. 공적 연금, 국민 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있고 퇴직 연금, 그다음에 개인 연금이 있죠. 그런데 공적 연금하고 퇴직 연금은 그 세율이 그 6.6%에서 49.5%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반면에 개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저율 과세라고 해서 3.3%에서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최저 3.3% 최고 5.5%. 근데 만약에 종합 소득세, 퇴직 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 4 9 5까지 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소득이 많아지면은 굉장히 조금 세금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더더욱이 노후가 되면은 버는 돈은 좋은데 세금 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첫 번째 연금 소득과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1년간 연금 소득을 개인 연금 소득을 1,500만 원 이하로 만드는 겁니다. 음. 개인 연금 소득은 주로 이제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게 개인 연금 소득이잖아요. 어차피 퇴직 연금이나 저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연,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 그 소득이 연간, 개인연금을 내가 받는 소득이 천오백 이하로 하는 게 저율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오 개인연금소득, IRP, 연금저축으로 받는 연간 소득이 천오백 이하이면은 저율과세 3.3%에서 5.5% 어, 과세되는데, 1,500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최고 49.5%까지 물게 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만약에 초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 초과되는 것만 막으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는 수령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했더니, 개인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했더니,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뭐, 2,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20년이나 30년으로 하면은, 기간이 늘어나니까, 연간 소득액 소득은 줄어들겠죠. 음. 그런 방법으로 절세가 할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수령 시점을 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은 55세에서 85세까지만 받고, 그다음 IRP는 계속 놔뒀다가 85세부터 백스 1 0 5세까지 받고, 이렇게 어. 하면은 금액이 분산되니까 1,500 미만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음. 방식으로 해서 그 연금소득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1,50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그냥 그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내 연금 조회할 수 있거든요. 공인인증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연간 내가 받을 수, 얼만큼 받게 되는지 1,500 넘는지 안안 넘는지 미리 한번 조회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넘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수령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리 좀 수령 시점을 분리해서 해 놓으면은 이런 연금 소득을 상당히 절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이것을 보통 금융 소득이라고 하죠. 그렇죠. 금융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 15.4% 분리 과세 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돼서 최고 49.5%까지 과세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금융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음. 2천만 원 이하로 만들려면은 비과세 상품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죠. 비과세 상품. 예를 들어서 제가 저축성 보험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은 좋다,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가좀 많을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비과세 저축 보험이 있거든요. 그거 보통 일시납으로 하면 1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적립식으로 하면은 월 150만 원짜리까지 어그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활용하면은 아무래도 그 이자 소득세를 좀 줄이는 데적합할 거고요. 세금 자체를 안 내니까 굉장히 절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뭐 ISA나 뭐 비과세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비과세 종합 저축 같은 경우 ISA 같은 경우 1억까지. 그다음에 어 비과세 종합 저축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음. 이런 걸 활용하면은 또 이자 배당 소득을 상당 부분 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연말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 저는 자산을 세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이제 일반 직장들 다니다 보면은 어, 자기 자산이 그냥 이렇게 나열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그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네트워크 가 형성된 게 아니라 적금 따로 보험 따로 예를 들어서 펀드 따로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세팅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수입도 한번 세팅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고, 지출도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세팅했을 때좀더잘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출근 세팅을 한다, 회사에서. 매일 9시까지 출근이다 그러면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술 먹는다고 해도 <laughs> 어쨌든 9시에는 오잖아요. 네네. 뭐, 밤샘을 했다 해도 9시 오는 것처럼. 음. 내 자산을 세팅해놓으면 어쨌든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예를 들어서 매월 수입은 내가 지금 100인데 120까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고, 투자는 저축과 예를 들어 투자형 상품으로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서 7대3인데 뭐 5대5로 한번 맞춰본다는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내가 뭐 내가 전소득의 40%만 지출로 쓰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내년을 좀 맞으면은 좀더좀 음. 좀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되고 자산도 좀더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산 세팅도 하고 그리고 자산도 조금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월급 세팅법이라는 책을 하나 냈잖아요. 아, 거기에 그렇게 세팅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음. 어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2024년에는 좀 자기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팅도 하고 좀 자산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아직까지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다양한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연령층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은퇴를, 노후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세금 관련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잘 요번에 쓰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꼭 네.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욱 대표님 나와셔서 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